그러면서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한 지 이틀째인 오늘 추가 감염자는 없지만 의심 신고는 늘고 있습니다. 메르스 불안 때문인지 경남 곳곳은 유동인구가 줄었고 개인 위생용품은 품귀 현상까지 빚었습니다. 오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하루 경남에서 메르스 확진자는 추가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밤사이 19건의 신규 의심자는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고 오늘 신규 의심자 신고 4건이 추가로 접수됐습니다. 현재 경남에선 확진자 1명을 포함한 병원 격리 84명, 자택 격리 310명 등 모두 516명이 보건당국의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경남 보건환경연구원은 언제든 검사가 가능하도록 24시간 비상검사체계에 들어갔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교대로 24시간 근무를 해서 검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경상대병원도 메르스 확진자가 나오면서 당초 17일로 예정된 음압 격리병동 가동을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 메르스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마스크 등 위생용품은 품절 상태, 약국 진열대가 텅 비어 있습니다. 저희도 저희 거래업체에는 다 수소문해서 빨리 좀 달라고 하고 있는데 들어올 때마다 그냥 대부분 몇십 분 안에 다 품절됩니다. 시내 중심가는 유동인구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식당가는 점심시간에도 한산한 곳이 많습니다. 보다시피 옆에 사람이 점심시간에 좀 많이 다녔거든요. 그런데 오늘 사람이 전혀 보이지도 않고 다른 가게도 마찬가지로. 메르스 확산 기미는 보이지 않지만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